오늘은 포탑을 훈증 챔버를 이용해서 증거물에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훈증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시료는 지금 세 가지인데요. 글라스 버틀, 갬블링 카드,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지퍼백입니다. 실험 설계를 하면서 일단 필요한 것이 포탑을 훈증 챔버. 훈증 챔버를 먼저 조립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뚜껑을 다시 얹고 증거물을 적당한 위치에 놓거나 거치를 합니다. 일단 유리병은 바닥에 놨고요. 폴리에틸렌 지퍼백은 위에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갬블링 카드는 최대한 접촉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테이크아웃 컵, 그러니까 음료수 테이크아웃 컵 뚜껑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접촉 면적이 없기 때문에 골고루 앞뒷면에 골고루 훈증 가스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덮어줄 훈증백을 이제 하나 꺼내서요. 위에서부터 덮어줍니다. 잘 맞는지 일단 밑에까지 다 내려 보고요. 요 다음에 이제 할 것은 CA 가스를 넣어야 되고, CA 훈증제를 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P를 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에어 블로어를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컨트롤 시료를 지금 만들고요. 컨트롤 시료는 훈증됐을 때 훈증물이 잘 보일 수 있는 어두운 바탕에 카드면 되겠고요. 인위적으로 지문을 남겨서 여기 이 컨트롤 시편에 훈증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 컨트롤 디스크는 가장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걸어주도록 해서 매 주기적으로 이제 훈증 상태를 이제 관측하게 됩니다. 이제 CA를 이제 훈증제를 쓰는데요. 훈증제를 저희가 젤 타입을 썼습니다. 젤 타입은 흘러내리거나 그 다음에 양 조절이 편하고요. 흘러내리지 않고 취급이 편해서 젤 타입을 쓰는데 여기서 힌트는 요 젤을 이렇게 얇게 넓게 펴주면 표면을 넓게 해주면 훈증 속도가 빠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 양은 챔버가 작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송풍기, 에어 서큘레이션 블로어를 지금 작동시켜서요. 챔버가 작기 때문에 가장 유속이 적게 세팅을 해서 안에 챔버에 넣습니다. 이제 훈증백을 완전히 내려서 밀봉을 하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또 훈증이 시작되긴 했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관측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소재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놓은 시계는 그냥 전체적인 훈증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계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관측을 위해서 백색 광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백색 광이 비추게 되면은 훈증백 면에 의해서 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러버 후드를 광원에 장착을 해서 훈증 챔버, 훈증백에 의한 반사를 막아주고 내용물을 용이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러버 후드를 장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훈증 작업의 재앙이라고 할수 있는 과훈증, 오버필밍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문 현출 상태를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톱워치로 그 10분 단위로 알람이 울리게끔 스톱워치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매 10분당 한 번씩. 자, 이제 훈증 과정은 매 10분당은 좀 빠른 속도로 되감길 하겠습니다. 첫 1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현출 상태를 관찰을 해봐서 10분 만에 현출이 다 됐다 싶으시면은 그때 이제 중지를 하셔도 되고요. 관찰을 해본 결과 조금 더 혼중을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되면은 두 번째 10분 세팅을 해서 대기하게 됩니다. 지금 상태를 관찰해 봐서는 혼중의 정도가 아직 다안된것 같아서 한번더 10분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 1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더 한번 관찰해 보고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훈증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10분에 돌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1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제 관측해보고 혼중이 잘 됐는지 보고 이제 종료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하면 과혼중이 될것 같아서 여기서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혼중 챔버의 혼중백을 벗겨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혼중백을 벗기게 되면 남아있는 가스가 퍼져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공간 아니면은 대기 후드 내에서 훈증백을 벗기게 됩니다. 훈증백을 벗기게 되면 사면이 다 튀어 있기 때문에 금방 내부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때 이제 그 보조용품들, 그러니까 블로워를 이제 꺼내고요. 블로워 전원을 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훈증제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훈증제에서 계속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훈증제를 밀폐된 지퍼백 아니면 그 밀폐용기에 담아서 별도로 적절하게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증거물을 꺼내고 장비를 다시 조립해서 별도로 보관합니다. 이제 현출문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방금 훈증 현출문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정도의 양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훈증 현출된 증거 지문을 염색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분말 처리하시거나 이런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 처리를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양생 이후에 해야 되고요. 다만 물리적인 접촉이나 화학적인 접촉이 없는 직접 촬영이라든가 광학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현출 결과물을 백색광을 이용해서 관찰해 봤습니다.
24시간 양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바탕색과 문양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굴곡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전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젤라틴 리프터를 사용해서 그 다이렉트 전사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전사법은 현출문의 미세한 그 3차원 인상문에 의해서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 전반사, 프론트 서페이스 표면이 그 고광택 표면이 파괴되게 됐습니다. 그 파괴되는 것을 이용해서 그 현출을 하는 전사를 하는 기법입니다. 매우 안전하죠? 그냥 젤라틴 리프터를 검체에다가 붙였다 떼고 먼지 같은 것에 의한 오염을 방지 위해서 보호커버 필름을 붙여놓습니다. 보호커버 필름은 젤라틴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검체 유리병 굴곡면에 따라서 젤라틴 전사판을 붙였다 떼기만 하겠습니다. 이 젤라틴 리프터의 다이렉트 전사법은 검체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사한 검체를 또 다른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로 전사를 하는데요. 그 전사 횟수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전사법을 사용한 이후에 착색과 같은 여타 다른 기법을 또 사용해도 검체에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폴리에틸렌 집허백에서의 현출문을 전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젤라틴 리프터는 화학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체에 아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안전한 기법입니다. 네 가지 검체에 대한 전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겠습니다. 촬영 기법은 백색 광원의 난반사입니다. 고광택면이 현출문 인상에 의해서 파괴된 부분은 난반사를 일으켜서 카메라에 하얗게 보일 것이고요. 파괴되지 않은 부분은 정반사로 해서 카메라에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둡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여기서 사용된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는 젤라틴 자체가 검정색입니다. 그 투명 젤라틴의 뒤에 백킹 매트리얼만 검정색인 그런 그 검정색 젤라틴이 아니고요. 젤라틴 자체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전반사, 프론트 서페이스 리플렉션을 일으키는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검체로부터의 잠재 지문 현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장비와 소재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